비가 계속 내려 밭을 못 만들다가 어제서 이렇게 첫 번째 로타리를 쳐놨습니다. 그랬더니 어제 하루 말랐는데 위에가 좀 끄덕끄덕해진 것 같아요. 하루 이틀 지나면은 그 두둑 만들기 작업 망 싸도 될것 같습니다. 지금 계획은 24일경에 심을 예정인데 잘하면은 그날 착오 없이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난번에 계속 비가 내릴 때는 올해 배추 못 심을 줄 알았는데 이 정도만 하면 큰 다행입니다. 지난 6월 화순경 감자 캐고 나서부터 거의 비가 계속 내려서 밭을 만들지를 못했어요. 그랬더니 풀밭이 돼가지고 계속 그냥 비는 내리지 풀은 또왜 그렇게 잘 자라는지 일단 지금은 그 초벌로 풀을 일단은 좀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얇은 노타리를 쳐서 풀을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나 작업할 수 있는 게큰 다행으로 알고요. 지금부터 일단 비료 뿌리는 거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카세이 비료 살포기를 이용해서요. 카세이 SM740B란 기종인데 이거 제가 거의 한 4년 된것 같아요. 근데 별 고장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. 이거 20만 원도 안준 건데 굉장히 좋은 기계입니다. 이걸로 비료를 살포하는데 저는 올해는 지금 가을 배추를 완화성 비료를 써보려고 합니다. 그 비료 중에 엔텍 베이스라고 엔텍 베이스를 일단에 3포 정도 하고요. 그 다음에 하이그린을 일단에 한 포씩 해가지고 밑거름으로 사용해 보려고 그래요. 그리고 칼슘 유황 3포씩 뿌렸고요. 밭 만드는 거 그냥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올해 이거 하이그린하고 엔텍 베이스를 써서 괜찮으면 내년에 모든 작물에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. 조금 비싸긴 해도 올해 같은 경우 이걸로 하게 되면 가스도 안 생기고 한다니까 일단 비용이 들더라도 한번 시도해 봅니다. 하이그린은 한 포에 15kg라 이 비료통에 그두 개가 다 들어가네요. 두 포가 다 들어간 거예요. 일단에 한 포씩 뿌리는데 생긴 거는 그 요렇고 향은 약간 쑥향이 나는 것 같아요. 올해 효자 노릇 해주길 바라며 뿌려보겠습니다. 엔텍 베이스는 입자가 굵고 그 푸른 빛을 띠고 있어 뿌리기는 아주 굉장히 좋아요. 그 밭에 뿌려놔도 표시가 확 나기 때문에 이 비료 살포기로 살포하는데 굉장히 좋네요. 뿌려놓고 나서 골고루 뿌려졌는지 다 확인이 되고요. 자세히 보니 그 엔텍하고 하이그린이 잘 섞여서 고르게 살포가 됐네요.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세포 정도인데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잘 뿌려졌는 것 같아요. 비료 살포기로 일단 수동으로 뿌리다 보니까 제가 골고루 잘 뿌렸네요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